버추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뭘. 버추얼 유튜버 최근에 뭐 실베겔 같은데 올라간 거 봤었는데 뭐 약간 시청자들 찐따 취급하고 내가 방송 켜주면 감사한 줄 알아라 하면서 막 약간 콧대 높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그 클립 같은 거 올려놓고 버추얼 유튜버들 대부분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 하면서 올려놓은 거 있던데 그거 보고 그냥 웃기던데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 누가 방송 보러 칼 대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글 찾아볼까? 랄프 찾아봐봐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만 쳐도 나올 듯? 버추얼 제일 가까운데 버추얼처럼 버추얼 아니면 버튜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추얼 유튜버, 그러니까 버추얼 업계가 조금 더 이제 발전해야 되는 건 있어. 아직까지 입모양이나 표정 같은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거 맞나요? 어디 보자. 한국 여자 버추어 만드니요. 왜안 나오냐? 겸손하면 이 찐따들이 진짜 그래 내가 갑이야 이러면서 지들 먹잇감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대해줘야 돼. 어이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진짜 조져야 돼요. 얘들아 방송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이 하나하나를 여왕님의 그걸로 거의 그냥 노예 다루듯이 그렇게 해놓는 게 맞다. 부럽다. 그래야 이상한 나는 부러워. 이런 마인드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러워.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는 방송 켜주면 감사한 줄 알아. 이 비영신들아.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주객전도 됐잖아요. 예. 방송 쉬어라, 뭐 하라 그러면 오히려 막 역정되고 화내잖아. 근데 이거는 둘다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해. 방송 봐주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 야, 방송 봐주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라 좀. 내가 팬 가입은 안 했어도 말이야. 네 방송에 일다리 채워주는 생채 뷰보드 아니겠니?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꿀불견이고 시청자로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한심한 새끼들을 봤나. 하루 종일 그냥 방송만 기다리는 비영신 노예 새끼들. 너네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장기 유방이라도 해봐. 니들 심심해서 뭐할 거라도 있겠니? 이런 개안심한 새끼들을 봤나. 그러니까 평소에 풍선들 쏘고 좀 씨발 충성도를 보이란 말이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죠? 뭘 본심이야. 아니, 뭘 본심입니까? 제가 풍선 갖다가 지랄하는 거 봤어요? 이상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절대. 절대 그런 거 없어, 나는. 정말로. 물론, 이번 주 뭔가 월요일, 화요일 쉬고 나서 수요일 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복귀했지만, 수요일은 그래도 뭐, 정말 가까스로 만개를 채웠죠? 근데 요즘 풍선의 흐름이 사실 이제 정말, 열혈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나의 걱정이긴 해. 여러 명에게 받는 만개와 몇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만개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개가 훨씬 더 값지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좀 잠재 고객들, 또 방송에 어떤 그 충성도가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의미니까요. 중선들이 좀 많아지면 좋긴 하죠. 계속 볼까요? 아니다 더 말할래. 아니 나 결론은 찐따 같다 이거예요. 찐따 새끼들아 제발 채팅 치지 말라고. 진짜 개답답하네. 아 진짜. 아니 찐따 새끼들아 제발 그만 놓아라 이 말이야. 아 진짜. 아 돌려 돌려 말하기도
근데 저 정도로 이제 시청자들이랑 친하고 하니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심한 발언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버튜브 본다고 하등하고 뭐 역행 본다고 월등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로 우위 어떤 방송 본다고 뭐 우위 가르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 봤네요 벌써? 빨리 왔네요. 찐으로 혐오하는 것 같다고. 방송하다 보면 근데 혐오감이 들 때가 있죠. 예. 좀 물론 혐오감이 들 때가 좀 있죠. 한 번씩. 예. 너무 막 말 같지도 않은 채팅 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답답하고 눈치 없는 거. 답답하고 눈치 없다 이 꼴로 찐따거든요. 찐따들이 보통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좀 시달린다? 입 아프고 귀찮고 통솔하기 힘들잖아요. 애 새끼들도 아니고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방금 했던 말인데 또 물어보고 그런 게 화나죠. 예. 근데 그런 게 화나도 어쩌겠어요. 예. 오늘 오프닝 별풍선 왜 이렇게 못 봤나요? 그러네요. 천 개도 못 채웠네요. 다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다 같이 약속한 것 마냥 예, 다 같이 풍선을 잠궜어요. 이거는 뭐냐? 코트 니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뭐 좀 진짜 인생 갈아 넣은 것처럼 그렇게 저번 주처럼 열심히 좀 해봐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니 근데 방송 운영 원칙은 좀 내가 이거는 고수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닉네임과 그리고 음흉한 채팅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밝은 분위기로 방송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채팅창 자체가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예. 뭐 채팅을 약간 침뱉듯이 채팅치고 오줌갈기고 똥 후려갈기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채팅창에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 블랙당해도 제 방송 계속 봐요. 블랙당했다고 어? 나 블랙해? 씨발 나도 안 봐줄게. 다른 방송 보면 그만이야. 이게 안 돼요. 내가 그 역으로 입장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대체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방송 잘한다 나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고 진짜 방송 잘하고 그러면 지금 뭐 3천 달 이상 보고 있겠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 블랙당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어? 이 새끼가 날 손절하네? 그럼 나도 손절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방송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팩트다 보니까 그러면은 블랙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붙잡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블랙을 한다는 거는 넌 채팅 치지 마 이거거든요. 넌 채팅 치지 말고 앞으로 방송 보지 마.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방송 보는 건 네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채팅 못 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봐라. 그러면은 너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무작정적으로 막 그냥 쪽지 보내면서 형 나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채팅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거 자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예. 얼마나 병신짓을 하면은 코트 방송에서 블랙을 당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블랙 당하신 분들은. 예. 아 근데 내가 막 견디기 힘들고 너무 막 족같고 막 방송하기 싫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예.
한 번씩 해야 되는 연례 행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블랙을 하는 게 맞아. 닉네임도 더러우면 그냥 난 이제 블랙 하려고. 닉네임 더러운 사람들은 닉네임을 만들 때 더러운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그런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블랙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는 선전포고가 아니야. 내가 거기 해당 안 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거기 해당 안 되면 열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 뭔가 희한하게 뭔가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해당 안 되면 되는 거지. 그죠? 더러운 닉네임의 기준. 제가 최근에 느꼈던 더러운 닉네임의 기준은 전여친 이름 닉네임 이렇게 해놓고 나열해 놓은 거. 그게 굉장히 기분 더러웠고요. 예. 헤어지면, 남녀간에 헤어지면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어요. 예. 헤어지면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고, 나도 내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별로야. 근데 이거를 냅두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태정태태님께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제이한테 띨띨하다고 한 게 블랙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워딩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블랙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은 BJ가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딱 그거야. 그냥 꼴밖에 만들면은 강태고 선 넘으면 블랙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야, 왜 너는, 내가 말을 족같이 해요. 너는 왜 말을, 어? 내가 말을 족같이 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게 기분 나빠? 이게 기분 나빠? 일진 마인드지. 툭툭 쳐. 툭툭 치면, 야, 기분 나쁘냐고. 기분 나빠? 기분 나쁘냐고. 이거라. 사회에서는 후원자가 갑인데 아프리카는 BJ가 갑이라고. 아니죠. 사회에서도 후원자가 BJ 그 후원을 받는 대상한테 막대하진 않죠. 뭐 길거리 복서도 아니고 야, 내가 만 원 줄 테니까 존나게 칠게. 이것도 아니잖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게 리뷰 이벤트야? 이거 지린다. 이거 약간 겨자 소스랑 살짝 섞은 그거네. 이거 뭔지 알죠? 냉채 족발. 족발 하나, 두 개, 싹 얹은 다음에 맨을 쌈장에 싹 찍어가지고 그대로 얹고, 부추 싹. 이거거든요. 예, 이거거든요.
와. 이건 뭐야? 보쌈에 웬 새우? 제주식 보쌈이라서 입는 것 같아. 눈을 모으고 안 모으는 건 제 자유예요. 네. 맛있다. 존맛탱이네 이거. 맛있다. 고추 좀 먹어야지. 고추 와 맵다 이거. 아. 청양고추 중에서도 아주 존나게 매운 거네 이거. 아. 와. 어 개맵네. 닉네임이 섹스일 수 있죠. 닉네임 섹스는 더러운 닉네임이 아니에요. 서로 뭔가 더러운 닉네임 찾으면서 막 약간 범인 찾기 놀이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더러운 닉네임이 아니죠. 섹스는 닉네임 섹스 못 참지. 오나홀도 더러운 게 아니에요. 왜 오나홀을 더러운 거라 그래요? 남성의 성의식을 자꾸 억제시는 거예요? 오나홀 보고 닉네임 더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더러운 분들이에요. 사상이 더러운 거죠. 오나홀이 왜 더러운 거예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더러운 닉네임의 예시는 제가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예. 이거 별로 맛없다. 비린내 엄청나네. 이거 별로다. 치워버려야지. 이상한 냄새나요. 치과에서 이빨 때우는 아말감 냄새나네. 족같네.
밥 하나 데워온 날 알파야? 예. 리뷰 이벤트니까 리뷰 이벤트는 맛없을 수 있죠. 고운 안녕하세요. 유튜브만 2년 보다가 행갑하러 왔어요. 이제야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밀 막국수죠? 이거 괜찮네. 맛있네. 훌륭하네. 섹스님 블랙 드릴게요. 예. 쌈으로 블로우잡을 하네. 쌈으로 딥스롯을 하네. 미친 자식. 형 유튜브에 아이가오 먹방 올려주면 안 돼? 그거 보면서 밥 먹는 게 낙이라서. 저 다이어트 한 거 아닌데요? 다이어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배부름에 대해서. 배부름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음식을 양껏 쳐넣고 위가 빵빵해지고 숨쉬는 것조차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왼쪽 위에 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꽉 채우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좋게 배 채우는 방법을 알았어.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물 한 컵 싹 마셨을 때 든든함. 이제 배부름과 든든함의 차이를 알았어. 그래서 요즘은 든든하게 먹으려고 해요. 그걸 이제 알았노.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예요. 그렇게 하니까 살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정상 체중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좀 늦게 배웠죠.
아, 내가 이런 간증을 할때막 비꼬고 비아냥거린 사람들 뭘로? 왜 그런지? 뭔가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서 열받았나 보지. 아니,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면 그 사람은 죽어야죠. 예?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고 나한테 열등감 느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말로만 그런 거 같은 거지. 나는 진짜 그런 생각해. 왜 나한테 그런 걸왜 느껴? 병신도 아니고 나이도 다들 나랑 10살 차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린 사람들 많을 텐데. 돈이 많은 게 다가 아니다. 행복이 우선이지. 전에 어떤 래퍼였나? 누가 쇼츠에서 그랬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줄 알지? 아니야, 존나게 행복해 이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메이웨더였나? 아무튼 어떤 흑인이 그랬음.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돈 얘기해요? 어제부터 어제도 돈 얘기, 오늘도 돈 얘기. 아, 지겹다. 돈돈돈 씨발 그놈의 돈. 어?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좀 주제 좀 넘깁시다. 아우, 팍팍해 죽겠어. 씨발, 사는 얘기, 힘든 얘기. 이거 굳이 인터넷 방송에서까지 해야 돼요? 잠깐 잊으려고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 즐겁게 방송 보려고. 그런 얘기를 너무 해. 어우, 씨발,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요, 돈 얘기 뺍시다. 돈 얘기는 빼고. 내가 웬만하면 상추 꼬다리 같은 거 먹는데 여기 상추 꼬다리가 되게 더럽네. 바로 뜯어줄게. 코트 형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행운이 고맙다. 아이, 정말 행운아 고마워. 아, 입이 안 들어간다.
상추 먹으면 안 되겠다. 뭔가 상추에 스티로폼 냄새 나네. 뭐지? 뭐지 이 집? 이 집 리뷰가 좋던데 이거 좋아했나? 상추 안 먹어야겠다. 감사한다. 여기 족발집은 1.2 막 10개 넘게씩 있는데 여긴 한 개밖에 없거든요. 상추에서 스티로폼 냄새 나고 냉채 족발 냉채에서는 아말감 냄새 나고. 메인은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명이나물도 주네. 근데 여기 보쌈은 좀 냄새가 한방 냄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가지고 좋긴 하네. 아, 모델 코순이 그냥 다른 코순이 방송들이랑 똑같다고 봐야지. 다만 하는 일이 조금 특이하니까 약간의 어그로는 있겠지만 글쎄. 근데 아무리 하는 일이 모델이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인터넷 방송으로 딱 이제 들어오잖아. 요즘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곁다리를 많이 걸치잖아. 모델이 됐건 누가 됐건 인방 쪽으로. 근데 인방으로 딱 했는데도 이쁜데 인기가 없거나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아. 여캠이 그냥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게 이상하다. 이뻐. 이쁜데. 방송을 못 보겠어. 우중충하고 약간 우울해서. 그런 경우 은근 있어요. 진짜. 300개? 배우 중에 누가 봐요? 어찌함? 방배우가 누구야? 방배우가 누구지? 모르겠네.
근데 인제풀은 트위치가 더 솔직히 넘사긴 해. 인제풀은 트위치가 넘사.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세작전 됐지 아프리카가. 소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소신들이 있어서 나도 그중 하나겠네. 소신이 뭔 말인가 했다. 소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아~ 자리하겠습니다. 에세이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뭐 흥하면 우르르, 뭐 흥하면 우르르. 그게 좀 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것 같아.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 같다. 어?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트렌드라는 게, 그 유행이라는 게 너무 아프리카 내수용이라는 게 조금 그런 거지.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도 나올 것 같아. 생각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아프리카에서만 이렇게 내가 활동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또 다르게 활동을 하고, 유튜브는 유튜브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진짜 그 사람은 정말 노력파야. 맞지? 아프리카 챙기고 유튜브 챙기는 거니까. 보통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생방송 했을 때 나온 그런 소스로 유튜브도 올리는데.
아, 배부르다. 아, 근데 오늘 좀 뭔가 보쌈이 약간 32,000원짜리가 딱 납득이 돼버리네. 뭔가 가질 수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먹을 건 별로 없는. 보쌈 다 처먹어 놓고 그게 할 말이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보쌈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라이프야. 예. 나무 따위가 치아포가 있네. 냉채 냄새 맡아봐. 진짜 아말감 냄새 난다. 그지? 겨자 냄새인데요 그냥? 에? 아말감에 냄새가 있어요? 치과 냄새? 하나 먹어보면 알 거야. 치과 냄새 확 나. 벌 안 먹을게. 어. 아, 저도 뭐 유입 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지합창단 이제 고정으로 가져가고 유튜브용으로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나는 내가 솔방으로는 진짜 나는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 5,000달이 넘어 보는 게 소원이다. 짬통즈 할 때 8,000달이 정도였는데, 자게 또 뭔 똥글이야? 오늘 택시 할증부터 가지고 12시 넘어서 3,960원인가? 거의 4,000원 돈 나오길래 기사님한테 아따 많이 올랐네요 했더니 발끈하면서 오름지가 6년 됐는데 택시 탄 지가 10년 된 것 같은데 종교도 아니고 세뇌시키고 계속 훈계식으로 뭐라고 하는데 발끈하는 거요. 이런 사람들은 카페에 일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처트리에요 심지어. 꺼? 저 내가 택시기사님이라고 해도 기분 X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막 그럴리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내일은 나 MBTI 검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ISTP 나는데 이제 조금 뭔가 다들 다르게 봐갖고 나도 내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처음에 ESTJ, ISTP 그 다음 뭐가 나올까? BJ 중에 ISTP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글쎄요, 방송하기 좋은 성격이라는 거죠. 네. 선배한테 빌게요. 아, BJ들이 툭하면 ISTP야?
근데 계속 바뀔 수 있지. 상황이나 뭔가 좀 가치관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원래 이번 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다음 달로 미루겠습니다. 건강검진, 뭐 두피 문신, 이빨, 피부 뭐 이런 것들 다. 이번 달까지 방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조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비포 애프터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